어머니, 뭐야? 우리 유퀴즈 촬영하고 있는데 엄마 그때 뭐 신민아 씨가 뭐 엄마 친구분의 친구의 친구 딸이라고 하지 않았어? 어, 사실 네. 저는 진짜 녹한 날까지 어느 분들이 나오시는지 모르잖아요. 네. 이분 나오신다는 얘기를 기사를 통해서 알게 됐습니다. 제가 저도 잘 모르다가 기사를 통해서 제가 알게 됐고 오, 놀랐어요. 제가 지금 이분을 만나뵌 지가 한 6년 저는 이분을 제가 태어나고 39년 만에 처음 아 진짜요? 제가 근데 너무 오랜만에 뵈서 네. 기억이 안 나요. 제가 말을 놨었는지 안 놨었는지 그렇잖아요. 예전에 말을 한참 놨는데 갑자기 또 말을 높이면 또 그것도 서운해요. 전도연 씨는 저와 그 대학교 예 V학번 그 동기입니다. 반가운 마음에 도연아 너무 오랜만이다라고 했더니 저도요 라고 해서 제가 좀 도현 씨 우리 말 났었어요. 오란지 씨. 어우. 아이고. 야.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어우. 아이고. 야. 안녕하세요. 잘 지냈어요? 네. 아일로세요, 로세요. 인사를 좀 해주세요. 우리 또 예, 자기님들께. 네, 안녕하세요. 저는 배우 신민아고요. 6년 만에 네. 디바라는 작품으로 이렇게 인사드리게 됐습니다. 반갑습니다. 아, 진짜 너무 반갑습니다. 6년 전에 저랑 이제 런닝맨에서 만났는데 그 이후에 예능 프로그램을 하신 적이 없어요? 네. 아. 저를 개인적으로 이렇게 잘 아시는 분들은 제가 되게 웃기다고 아, 얘기를 하는데 하시는데 근데요. 항상 방송에 나오면 그런 모습들이 잘 안 산다. 아. 아니 그리고 조셉이 처음 그 연예계 데뷔하고 처음 보는 거라고. 네, 네. 오, 진짜. 태어나서 처음 태어나서 보는 거라고. 처음 봬요. 아, 네, 저도 네. 태어나서 처음 봬요. 네. 제가 저희 엄마의 아시는 분의 친구분의 딸. 아니, 복잡하죠? 친구분의 아시는 분의 따님이신데 예. 그렇게 효녀고 착하고 부모님한테 참 잘한다 아. 뭐 이런 얘기를 들었어요. 근데 뭐 분당 쪽에 사신다 그래서 요 그 전체적으로 좀 전해 들은 얘기가 맞습니까? 맞는 것 같아요. 아 부모님한테 잘하고 네. 효녀 맞습니까? 네. 아. 아 분당 얘기하는 거 보니까 맞는 것 같아요. 아 맞는 것 같아요? 어. 혹시 지금 이런 상황이 아니다면은 좀 어디 가고 싶은 데가 있어요? 어디든 이렇게 자연과 가까울 수 있는 곳을 가고 싶어요. 조셉은 어디? 예. 저는 사실 진짜 스위스가 너무 하늘도 맑고 너무 이뻐서 아 여기는 나중에 혼자 오는 것이 아니라 정말 사랑하는 누군가가 생긴다면 왜 웃으세요? 왜 웃으십니까? 네. 여자친구 없어요? 네, 없어요, 없어요. 네, 없어요. 혹시 뭐 주변에서 혹시나 뭐 제 얘기가 나오거나 한 적이 있습니까? 다시 집 갔어요. 민아 씨. 완벽하다. 다 갔어요? 야, 다 갔습니까? 완벽해. 다시 집으로 갔어요? 엄마 친구분 중에 한번 만나보신. 아니 근데 그분은 겹칠 수도 있어. 우리 엄마가 아는 분일 수도 있으니까 그건 제가 조금 엄마 친구분 아, 저는 연상도 상관없어요. 그러니까, 예, 혹시나 예. 저 어머니랑 또 아시면 안 되니까 그건 좀 피해야죠. 그래. 아니, 그거는 좀 그럴 수 있네요. 아니 네. 한 번도 결혼 안 하신 분이 엄마 친구분 중에 있거든요. 재밌으시네. 근데 이건 실제로 있는 거잖아요, 그죠? 네. 어머님 친구분 중에. 네. 그럼 만약 데이트 때 제가 모시러 가야 돼요? 모시러 가야 돼요? 오케이. 차 있으니까. 분당에 계세요? 아니요. 소개시켜드릴 분은 광화문에. 가까워. 여기 근처네. 가깝네. 살짝 한마디만 더. 어떤 분이세요? 피부관리. 샵을? 네. 아. 자연스럽다. 관심이 자연스러워. 네, 저 관리 받으러 가는 척하면서 만남을 한번. 오늘 오시니까. 예. 앞으로 저도 뭐 피부 관리는 좋아하니까. 뭐, 문제 없이. 몇 년생이세요, 어머니? 50년. 아 잘 됐네. 우리 엄마랑 동갑이네. 저희 엄마 5-6년 잔나비 띠신 거네요. 그러니까 저희 어머니랑. 동갑이네. 사랑해. 나이가 있나요? 없죠. 예. 사랑의 나이가 있나요?